자,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패션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의 3개월째 스케치 작품입니다. 주로 실물 디자인을 보고 도시카로 또 패션 스케치로 표현하는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과정 끝나면 곧 색채로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디자인을 도시카하고 스케치. 굉장히 디자인의 난이도가 높은 걸 골랐네요. 그래서 일일이, 이 디자인을 분석하는 그 요령, 그 다음에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 자, 이 디자인은 상당히 모던하고 전위적이고 즉각 기계적인 그런, 위에 하던 자켓, 밑에 부드러운 펜슬을 가지고 잘 조화시켰죠. 그래서 이 디자인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대비. 소재의 대비, 실루엣의 대비, 전체적인 옷의 그거를 잘 분석하고, 통 넓은 바지, 질감, 하드하고 딱딱하고, 수평적인 어깨, 디자인 분석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인을 보기 해서 거기가 좀 난해한 디자인인데, 이럴 때는 그리지 말든가, 아니면 잘 애매한 부분은 자기가 확정을 짓든가, 그래야지 애매한 상태에서 들어서 뺀것 같고. 자, 이거는 이 디자인에서 핵심 포인트는 실루엣. 위에 상체는 상당히 어깨가 하도면서 몸매는 거의 맨살에 끼는 듯이 끼고, 그 다음에 특가특가 숙이면서 여러 가지 보림선이 있는 이 보림선을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적한 주의사항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됐어요. 자, 이거는 상당히 표현하기 힘든데요. 요즘 소재가 딱딱하면서 좀 하드하면서 두꺼우면서 그 다음에 보림이 또 넉넉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보림이 넓 여기는 좀 과장하고 여기는 빈약하게 그려줘야 이제 둘다잘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소매를 내리는 것보다 이럴 때는 이렇게 벌려줘야 이 소매의 특징 두께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렇게 메모를 잘 해서 자, 이렇게 볼 때, 위에는 거의 끼는 옷, 밑에는 비고. 이때 둥글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둥글게 하면, 이게 방향이 같고, 길이가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길게 쓰면, 이렇게. 헷갈려서, 이렇게 해줘야 이 느낌이 나요. 여기는 타이트하게. 자, 이거는 나름대로 잘했어요. 여기 이제 다 주근력도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더 넣어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하나 더 하면 거의 이제 이런 부분이 돼요. 이거는 이제 상체 원형에다 맞춰갖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잘했어요. 이런 이제 쇄골을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 좋아요. 팔이 여기가 너무 길어. 자, 이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건데 여기 소매 이음을 애매할 때는 여기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음. 여기 떨어진 거니까 진하게 해줘. 이 손이 없고.